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 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여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충격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우상향이 되는 조건, 증시가 우상향을 시작하는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도 같이 영상 후반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시장은 S&P 500 마이너스 1.6%, 나스닥 마이너스 3.1%, 다우는 플러스 1.2%로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흐름이 나타난 한 주였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시장은 크게 반등을 했으며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 반등, S&P 500은 2.6%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실수를 인정하듯 지난 금요일 시장은 여지없이 폭락해 투자자들의 주말을 괴롭게 만들었으며 지금 현재 나스닥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3.1%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2.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크로 지수 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며 여전히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 흐름은 인플레이션은 기대만큼 잘 잡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연준의 단호한 긴축 스탠스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어섰고요. 지금 현재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연준이 최종 목표로 하는 4.5% 최종금리에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으며 4.3% 나타내고 있고 4.5%에 거의 다가간 모습입니다. 반등을 논해보려도 모든 시그널이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조심해서 손해볼 게 없는 환경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익이 생각 이상으로 컸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 최악의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 2% 이상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의 경제와 자신들의 사업 환경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으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낸 JP모건과 웰스파고 역시 아직은 괜찮은데 앞날은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적 발표에서 JP모건의 CEO 코멘트가 인상적이었는데 영국 금융위기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최근과 같은 환경에서 또 다른 충격이 어디선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JP모건의 CEO의 발언을 보면 나의 지금까지 경험을 돌이켜보면 지금과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는 어딘가에서 또 다른 서프라이즈,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근거보다 자신의 경험, 감을 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과 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더 무서운 느낌이 든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을 해서 본격적인 기업들의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실적 발표 기업은 화요일에 넷플릭스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장 전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장 종료 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에는 ASML의 실적 발표, 장 종료 후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장전 베이커앤휴지 가스오일 시추 장비 기업 중 하나인 베이커앤휴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이제 스냅의 실적 발표, 그리고 금요일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슐렌버거 가스오일 시추 장비 기업인 슐렌버거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실적 주요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텔레그램이나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 예정인데 이번 주 실적 발표 결론적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경기 침체 우려도 연준의 피봇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실적 시즌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올지 얘기를 해보면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라면 본격적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의 태세 전환, 최종 금리 도달 후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더 이상 최종 금리에 머무르지 않고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 또는 견고한 고용 지표가 꺾이는 시점, 실업률이 5%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든지, 또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찍은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든지, 또는 하일드 스프레드가 우하향,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당장은 이런 점들을 지금 현재 충족하는 요건들은 없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될 때 지금 본격적으로 장기 투자, 본격적으로 현금 사용을 할 때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런 상황들을 잘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되고요. 당장은 이제 보수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은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도 세배 레버리지, 세배 인버스를 활용해 이렇게 대응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